지역 김포시에 살고 있는 20대 평범한 여자입니다. 1년 전 저는 드디어 대학교를 졸업했고 대학생 때부터 안 해본 알바가 없었던 저는 여전히 알바몬입니다. 그마저도 알바가 없을 땐 백수입니다. 취업하려고 인적서, 토익, 자격증 준비까지 알바비로는 택도 없더라고요. 취업 준비에 올인하고 싶지만 알바를 끊지 못하는 현실에 일이 끝나면 밤늦게 공부를 하고 하루를 마감합니다. 수많은 서류 광탈 끝에 드디어 면접 제안을 받았어요. 그런데 마땅한 정장이 없어서 저렴한 거라도 사야 하나 걱정하던 때에 김포청년 내일 옷장을 알게 됐어요. 면접 복장을 무료로 대여해준다니 정말 대박이죠. 내일 옷장에서는 정장 무료 대여만 해주는 게 아니었어요. 면접 컨설팅까지 해주니까 면접이 더욱 자신감이 붙었어요. 왠지 이번 면접은 예감이 좋아요. 면접을 본다고 모든 게 끝난 건 아니었어요. 씁쓸히 연락만 기다리고 있답니다. 과연 저한테 맞는 직무는 있는 걸까요? 회사는 이렇게 많은데 내가 들어갈 곳은 대체 어딜까요? 절박한 마음으로 저는 김포 일자리 센터를 찾아갔어요. 서울에 있는 회사만 알아봤었는데 김포에도 강소기업이나 사회적 경제기업 등 좋은 취지의 기업들이 많더라고요. 통근 시간도 걱정이 많았는데 내가 살고 있는 김포에도 알고 보면 좋은 기업들이 많은 걸 보니 회사를 지원하는 폭도 넓어지고 다행이에요. 무엇보다 김포시의 적극적인 지원 덕에 많은 정보를 얻고 있답니다. 졸업하고 시간이 너무 빨리 가는 것 같아 늘 조급하고 불안하지만 이렇게 하루하루 노력하다 보면 좋은 날도 있겠죠? 이젠 정말 알바몬 탈출하고 첫 출근하고 싶네요.